안녕하세요. 저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친구처럼 음악을 하고 있는 바이바이 배드맨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감성 발라드 록 밴드 짙은 호소력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은 딱 굳이 막 이렇게 막 뭐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보다는 그냥 일단 기본 베이스는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재밌는 거 약간 그런 거를 하고 싶고 그럼 뭐라고 불러도 사실 상관없는 듣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저는 맨 처음부터 음악을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밴드가 하고 싶다가 먼저여서 반주가 필요해 나 노래하고 싶은데 약간 이런 느낌 제발 연주 좀 해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모았어요 밴드를 하고 싶어서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일단은 뭐 좀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뭐 멤버를 막 어떻게 모아서 우리가 오늘 여기 당시 시작이야 이게 아니라 뭐 같이 해볼래? 할래? 뭐 곡이 있으니까 아니면 뭐 공기를 이러면 한다는데 하자라는 식으로 좀 가볍게 모여서 생각해보면은 다 달가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 밴드를 하는 거를.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, 아, 본길이 불쌍한데 한번 도와주자. 이런 느낌? 루피가 동료 모으듯이.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욕심도 점점 생기고 애정이 점점 더 생기고 이제는 솔직히 그만두라고 해도 억울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. 아, 한 게 아까운 것도 있고 막.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밴드가 출전할 수 있는 오디션은 다 웬만해서 진짜 다 나갔던 것 같고요. 저희가 알아본 것 중에 정말 알게 된 건 무조건 신청해서 나갔어요. 그 당시에 루키라는 타이틀 달기 쉬운 어떤 시기인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그 당시 저희가 했던 게 어느 정도 지금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, 루키 쉬웠다. 이 꼬이놈. 근데 이제 그때는 막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들이 엄청 이렇게 봐주고 확 막 와 루키 이런 게 가능했던 어떤 분위기였어갖고 그런 타이틀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하면은 그 남 굳이 이렇게 딱 되게 뭔가 물질적으로나 뭐 이렇게 남는 건 없지만 기억에 제일 남는 거는 그때마다 지금도 솔직히 못 느끼는 감정인데 그 멤버들이랑 뭔가 되게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. 같이 이뤄낸 거니까 이게 혼자 이룬 게 아니라 그때 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더 돈독해졌어요 사이가?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. 그 아 근데 확실히 서로에 대한 뭔가 저는 책임감도 느껴지고요. 여기는 저희가 자주 오는 카페고요. 되게 편하게 들락날락하는 그런 곳입니다. 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서 좀 네 명이 다 만나면 더 유난히 좀 고등학교 때 같은 쌍스럽고 말투가 나올 때가 있어요. 말의 90%가 의미가 없어요. 근데도 이제 앨범 작업이 되는 거 보면은 좀 신기한 편에 신기한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네. 장난칠 때는 되게 장난치다가도 딱 작업하면 또 열심히 또 작업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욕먹는 거 담당. 일찍 오는 거 담당. 그리고 지각 담당. 여자 담당? 여자. 왜 여자 담당? 제가 여자라. 감사합니다. 일찍 왔다. 지각을 하고 해서 아, 이젠 안 되겠다. 우리가 뭐라도 한마디 하자 하는 날 제일 먼저 와요. 지금 이제 여름이라서 막 페스티벌도 있을 때고 하니까 어떻게 재밌게 할까 어떻게 또 신나게 할까 뭐 그런 얘기 하고요
뭐 보시기 앨범이 나올 때마다 활동하는 것 같지만 그 앨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투자하는 시간이 있잖아요. 근데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거의 근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. 만나면은 게임 얘기하고 뭐 너 그냥 너 아무 그냥 의미 없는 그런 게 이제 막 쌓이고 쌓여서 이 한 밴드가 하는 어떤 스타일이 되고 그게 음악이든 그냥 저희의 관계든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장소든 아니든 10년 뒤에 다른 이런 장소가 또 생기겠죠. 첫 EP는 진짜 너무 막했어요. 너무 막했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와 앨범을 낸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앞섰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고요.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봉길이가 어떤 곡은 이 EP에 싣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너무 아끼는 곡이라 다음 앨범에 꼭 뭐 정규 앨범에 넣고 싶은데 EP에 싣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그때 같이 얘기했던 게 아니 이거보다 훨씬 좋은 곡들을 더 앞으로 쓸 날이 많은데 아끼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할 때 하는 게 좋겠다 전부 다 아낄 걸 그랬어 근데 이랬는데 지금 후회스럽기도 하다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열심히 했던 건 거 같아요 대부분 첫 정규라는 게 이제 곡을 막 많이 가지고 있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, 좋다 생각한 거 다 모아서 내는 경우가 많아서 뭔가 날 느낌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, 앨범 자체. 그리고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각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점점 더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얘기를 더 많이 해봤으니까 싸우기도 하고. 전에는 사실 회사가 있었어요. 그 딱 회사를 나오면서 Because I Want To를 내면서 정말 딱 우리끼리만 있어진 거예요. 우리끼리가 정말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썼던 작업실도 우리끼리 돈 모아서 낸 거고 믹싱이랑 마스터링까지 형성이 다 해가지고 아 이렇게 우리끼리도 앨범을 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끼면서 참
스스로 모두가 대단하게 대견하게 느꼈어요. 자체적으로 얘기하기 약간 망한 앨범 이렇게 하는데, 근데 결과적으로 그 망해서 약간 엄청난 교훈을 얻은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.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망한 게 아니고 그때 제 그게 절정에 달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고집스러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. 근데 그거 하면서 많이 깨졌어요. 그래서 이 집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그 앨범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원래 전 앨범 같은 경우는 전부 녹음 단위였어요. 그러면 드럼도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뭐 작게라도 전부 그거를 오디오로 받아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었으면, 이 집 같은 경우는 모든 거 공정을 이제 그냥 컴퓨터나 그런 소프트웨어들로 작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해서 사소한 거를 전부 다 그냥 이렇게 한 큐에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잡고 있어야 되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되게 디테일한 앨범이고 그래서 좀 오래 걸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뭐 되게 사소한 걸로도 음악이 확확 뭔가 변하게 되니까 녹음이랑 달리. 저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진짜 아무런 트러블 거의 없이 다들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알고 해서 작업적인 스트레스가 이제 약간 재밌는 스트레스, 약간 쾌감 있는 그런 걸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. 자기 작업량이 많지 않아서 자기 본인의 작업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지.